여기서 코필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 무아라고 합니다. 제가 체코에 있는 작가 알폰수 무아라는 작가 이름을 좀 빌려서 만들었어요. 그분의 어떤 사상이랄까? 그 그림, 그리고 열정 이런 거에 너무 매력을 느껴서 그 이름을 좀 흠모한 나머지 조금 빌렸습니다. 작가 노트를 작성을 하면서 글에 대한 어떤 매력을 좀 봤던 것 같아요. 글이 주는 힘, 그림과 글 동시에 보여주면 좀 더 다른 풍부한 느낌을 보여주는 사람한테 그거를 표현할 수 있겠다, 그런 생각해서 글과 그림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글 같은 경우는 뭐랄까, 엉덩이를 오랫동안 앉아있는 시간만큼 글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기도 하고, 그림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어떤 물건 그런 걸 보면서 밑작업을 하고 그때 어떤 감정 같은 거를 생각하면서 색상을 좀 염두를 해두는 편이거든요. 재료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아크릴 물감 그리고 마카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림 완성합니다. 아크릴 할 때는 붓을 사용하진 않고요, 나이프로만 거의 그리고 있어요. 그래서 좀 더 즉흥적이고 또 러프하게 그리다 보니까 붓터치의 그런 섬세한 느낌보다는 좀 거친 느낌, 좀 빈티스러운 느낌, 그런 게 많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. 좀 애착 있는 작품은 그래요 우리 이런 작품인데요, 제 자화상 혹은 제 감정을 많이 노출시키고 담았던 그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를 본 듯한 느낌, 그냥 일상 속에서 들어가는 뭐 책상, 세면대, 어떤 식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속에 이야기들은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. 대중들이 제 그림을 봤을 때 책상이나 세면대 이런 걸 보면서, 일상 생활용품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, 그런 또 되돌아보면서 정리하는 느낌을 갖는 그림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림을 그린 지 얼마 되진 않았어요. 이 무아라라는 이름을 많이 좀 알렸으면 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